2017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메뉴는 2년 동안 먹방하면서 처음 베트남 음식을 시켰네요. 옆에는 파타이고요. 가운데는 똥양꿍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게살 커리 덮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코코넛 새우. 이거는 똥양꿍에 넣어서 먹으래요. 면하고 숙주. 처음 오신 분들은 우주선의 따오마크 왼쪽 칸에 제 유튜브에서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맛있겠죠? 예. 맛있게. 냠냠. 예, 이거를 일단은, 나 간만에 투덜댈 수도 있을 것 같아. 똥양꿍이 냄새랑 비유가, 이거를 넣고, 면도 겁나 많이 좋네. 숙주도 넣으라고? 야, 이거 생숙주 아니야? 익힌 건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생숙주를 주는 거야, 설마? 이거 오우씨,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놓고 렌즈에 돌려야 되나? 아닌데? 렌즈 돌려 먹으란 말 없었는데? 걔들 생숙주 먹는다고? 한국인 입맛에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점이라, 생숙주를 먹는다고? 이러고는 좀 뜨거우니까 알아서 되겠죠? 일단 치우고 이거는.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뭘 먹어도, 예, 어떤 반응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대화도 뭐란 말 없었어. 바로 넣어 먹으라 그랬거든. 새우부터? 아니, 이건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방금 나 이거 막 비볐잖아. 우와, 올라올라 그래.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음식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비유 약한 거니까. 이거 코코넛 새우는 뭐 칠리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맛있지 이건 막. 맛있어요. 그리고 팟타이 얘는 레몬을 좀 짜가지고. 팟타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대충 비벼서. 이게 숙주랑 면하고 뭐그 조합이래요. 나도 처음 먹어봐요. 냄새는 그냥 중국 볶음면 냄새인데? 음은 아니냐? 그냥 야 그냥 뭐 음식이네요. 예뭐 조개도 하나 먹고. 이거 홍합이야? 홍합 같은데? 예, 솔직히 맛없어요. 내가 돈을 요새 좀 많이 벌어요. 예, 4만 원 돈질을 했는데, 예. 아, 솔직히 맛없네. 솔직히 힘들다. 야, 이건 이해해야 돼. 투덜대는 건 이해해야 돼. 나 처음이야. 다음에 안 먹으면 되지. 다음에 안 먹으면 되지.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아, 뭔가, 처음엔 딱 들어가면, 오! 맛있네 하다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분명히 중국 차오멘이라고 해갖고 볶음면인데,
나 원래 이렇게 우리 안 씹는데. 들어갈 때는요, 살짝 시큼 레몬 뿌려서 그런가, 살짝 시큼 매콤하고, 일단 기름기가 확 들어와요. 처음 먹을 때 입에 닿는 순간은, 오, 맛있다! 이건데, 계속 먹을수록, 뭔가 끌리는 맛은 없어. 뭔가 약간 살짝 향신료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들면서, 약간 비위를 살짝 상하게 하는, 분명히 입에 잔뜩 기름진 뭐가가 면이 막 돌고 있거든, 숙주랑. 근데 먹으면 와, 맛있다, 안 나와. 자, 그 다음, 카레 게살 덮밥.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게가 진짜 들어가 있네. 게가 진짜 들어가 있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되나? 개밥, 개 카오리 덮밥이래요. 달달한 맛 없어. 그나마 이건 좀 먹을 만하다. 되게 게살 카레 커리인데 위에 있는 게 커리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위에 덮인 게뭐그 게살만 발라놓은 뭐 그런 느낌? 밥이 커리네, 밥이. 아, 근데 나못 먹어.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뭔가 비유가 상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카레고, 한데, 뭐지? 뭔가 막 되새김질하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투덜대갖고 아무튼간 진짜로. 아이,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하지 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처음 먹어서 그래요. 나 비위 약하거든. 야, 똠양꿍 어떻게 먹냐? 똠양꿍 어떻게 먹냐? 그냥 다른 거 시켜. 맞을래? 가격 안 보이냐? 4만원 돈이다, 4만원 돈. 소스 안 왔어요. 야, 똠양꿍 이거.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예, 똠양꿍이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고 하니까 뭐큰 새우 하나가 들어가고 들어갔네. 와, 뭐 랍사요? 큰 새우 하나가 들어가고 해물 그냥 좀 들어간 뭐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찌개 뭐 그런 거라는데 외국에. 오. 국물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향이지? 야, 이거 향신료 뭐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향이지? 고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고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고수라고?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한번 더. 괜찮네. 일단 면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넣었거든요. 숙주랑
왜 생숙주를 줬지? 아우, 야, 냄새 장난 아니다. 오. 우리 고수 잘 드시고 베트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근데 이거 개인의 차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우연아? 이게 있잖아. 생숙주도 같이 있었거든. 비유가 같이 상해가지고 비유가 팥가. 뭐.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일부러 오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방종될 뻔했네. 고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월남쌈에 쌀국수를 시켜 먹을까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 왜냐면 월남쌈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사장님이 문득 맛있는 거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해갖고 시켰는데 쌀국수도 시킬게요 하니까 아 쌀국수는 여기 면하고 좀 주겠다고 해갖고 뚱냥콩하고 먹으면 된다고. 숙주가 생으로 와갖고 방금 넣었는데 생숙주의 비린과 뚱냥콩의 고수의 비린 그게 막 같이 막 형이랑 밥이나 먹을래? 나 지금 먹고 있잖아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나 오늘 댄스 학원 갔다 왔고 존나 배고픈데 미쳐버리겠네. 나 오늘 운동 갔다 왔단 말이야. 아, 죽겠네. 중식 시켜 먹자고요? 아, 형 온다고? 형 오면 뭐 12시인데 또. 투덜은 있잖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하나씩 투덜되는 거고, 이거는, 투덜도 못 되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도전하면서 계속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수 좋아하시고, 똠얌꿍 좋아하시고, 베트남 음식 좋아하시는 우리 현지, 이제, 대한민국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힘든 거 아시죠? 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그래갖고 도전한 거고, 오늘, 2년 만에. 예. 근데 이새우는 참 먹고 싶다. 아, 이새우는 진짜 먹고 싶다. 새우 겁나 큰데, 이건 진짜 먹고 싶다. 이것도, 나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것도 맛이 이상하겠지? 야, 진짜 4만원짜리 버리기도 아깝고. 이걸 어떡하지? 저희 추천 버튼하고 업 버튼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야, 오늘 무마먹방 아니야. 껍질 까서 물에 씻어 먹으라고? 아, 참, 진짜. 커리덮밥만 먹었으면 아마 추도되면서 먹었을 텐데, 다른 거다 먹고 커리밥 먹으려고 하니까. 아, 커리덮밥에서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느낌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느낌상으로 되게 비유 약하게 느껴지고 막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지금. 내가 갖고 새우도 좀 먹다 망한 게 그거야. 이 새우에서도 뭔가가 향신료가 느껴지고 뭔가 비유 약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친구한테 형 닮았다고 해서 개 처맞고 학교 퇴학당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너는 뭔데 방학했는데 학교 가냐? 진짜 돈 아깝다. 4만 원인데. 먹어볼까? 밥만 먹어보자. 밥만 먹어봅시다. 밥 안에 카레 향신료만 해갖고, 밥을 뭐 볶았든지, 밥을 했든지 뭐 그거고, 위에 이 소스 베이스는 카레 살이야, 카레 살. 카레살 발라가지고 계란 아 카레살이란다 아 미쳤나 봐 계살 계살 발라가지고 위에 올린 건데 새우 먹으라고? 어느 새우? 큰 새우 작은 새우? 야 음식 시켜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월남쌈에 쌀국수나 시켜 먹을 걸. 저 국물 완전 할수 있어요? 맞을래? 너네 집 부셔줄까? 야, 난 중국 가서 첫날부터 밥 되게 잘 먹었는데, 어릴 때. 근데 중국에 3년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유가 약할 리가 없는데. 집 부실 만큼 역해. 이게 우리나라 청국장은 왜안 역하게 느껴지지? 이게 사람의 차이인가? 나 청국장 되게 좋아하거든. 하시 어서 오고. 맛과 냄새가 다 심해. 야, 이런 새우가 튀겨져 나왔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아우, 야, 새우. 아니야, 새우, 야, 이거 근데 새우 크기도 그렇고, 무슨, 완전, 새우 되게 맛있다. 맛있긴 맛있는데. 그 냄새야, 특유의 향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뭐, 새우가 랍스터야, 식감이. 뭐를 준비해요, 여기서? 초장 찍어 먹으라고? 집에 초장도 없을걸? 음식을 먹는데 떡이네.
아니야, 세훈이 형 괜찮아요. 세훈이 형 괜찮아. 와, 근데 새우가 진짜 살이 무슨 커서 그런가? 랍사네. 아, 난못 먹는다 그랬거든. 베트남에서 처음 먹는다고. 먹을 거 똠얌꿍도 안 맵게 해줄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만. 나 돈이 좀 많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과. 그리고 속으로 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이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 옆집 갖다 주라고? 우리 먹방 BJ들이 베트남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 베트남 음식 먹는 먹방 BJ 못 봤거든. 이유가 있었네. 이거 두입 먹었고, 이거 두입 먹었고. 이거 국물 먹고 한입 먹다가 실패했고. 새우를 먹네. 아, 나도 궁금해서 시켜먹었어요. 시켜봤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켰다고. 나는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면 쌀국수, 월남쌈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도전도 안 했어. 진짜로. 월남쌈과 쌀국수. 다음엔 도전도 못할 것 같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돈 진짜 아깝다, 오늘. 눈물 날라 그런다. 아유, 맛있게. 냠냠.